자, 첫 번째로 알려드릴 약이 되는 목욕법은 냉온욕인데요. 냉온욕은 글자 그대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목욕법입니다. 일본의 자연의학인 니시의학에서 소개하는 건강법으로 잘 적용하시면 최고의 목욕법이라고 할수 있죠. 니시의학에서 소개하는 냉온욕의 온도는 냉탕은 14도에서 15도 정도, 온탕은 41도에서 45도 정도로 냉탕과 온탕의 차이를 25도 이상 유지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머무는 시간인데요. 흔히 냉온욕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 냉탕에서 한참 계시다가 열탕으로 옮겨서 얼굴이 빨갛게 홍당무가 될 만큼 버티고 다시 또 냉탕으로 직행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위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냉탕, 온탕에 머무는 시간은 딱 1분으로 맞추세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냉온욕의 목적은 피부의 모세 혈관만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냉기와 온기가 몸속 깊이 전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1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냉온 자극에 노출됨으로써 신체 신부까지 과도한 냉자극, 열자극이 전달되는 것을 막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만 한다면 급격한 혈압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순서도 중요한데요. 냉탕에 들어가서 1분 있다가 다시 열탕으로 가서 1분. 이렇게 7번 정도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즉, 냉, 온, 냉, 온, 냉, 온, 냉. 이렇게 냉으로 시작해서 냉으로 끝내는 것이 중요하죠. 냉탕에서 시작하는 이유는요, 모공이 닫혀서 피부만 자극돼서 속으로 과한 냉온 자극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고, 더불어 과도한 땀을 내서 염분이나 비타민 C와 같은 영양소 전해질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냉탕 4번, 온탕 3번 이렇게 한 7번 정도로 시작했다가 익숙해지신다면 횟수를 9번, 11번, 13번 이렇게 조금씩 늘리면 되지만 최대로 하신다고 해도 15번 정도 이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체온이 떨어져서 저체온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담그는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날에는 족욕 정도의 깊이, 둘째 날에는 무릎 정도, 셋째 날에는 반신욕, 그 다음은 가슴, 마지막으로 목까지 담그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욕조가 없는 분들이라면 샤워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단 샤워기를 할 때는 욕조에 담글 때에 비해서 냉수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기 때문에 70초 정도로 조금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7분만 투자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서 신체 구석구석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더불어 자율신경이 조절이 돼서 심신의 안정을 찾게 되죠. 요즘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들은 안정과 흥분이라는 자율신경의 조화가 깨어져서 좀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인데요. 냉온욕으로 순환과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고 여기에 피부에 탄력을 얻게 돼서 피부 면역까지 좋아지게 되니까 일석삼조라고 할수 있겠죠. 자, 냉온욕은 시간을 상관없이 하셔도 되는데요. 피로 해소와 기혈 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아침에 하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실 수가 있고 밤에 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돼서 숙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즉, 피로를 해소하실 목적이라면 아침에, 숙면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밤에 하시면 되겠죠. 자, 샤워기로 하려니까 온도 조절도 힘들고 번거로우시죠. 다음 시간에는 쉽게 이제 적용해 볼수 있는 반신욕과 각탕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